오늘은 동백꽃 같이 그려볼 텐데요. 먼저 꽃잎부터 그려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빛은 위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윗부분에 잎사귀가 동그랗게 말리면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빛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밝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양감을 조금 살려서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직접 채색을 하면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붓은 헤랜드의 이거 8800 꽃붓인데요. 이것을 사용해서 색칠을 해볼게요. 빨간색을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넬리의 카민이라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을 메인 색으로 해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작할 때 물칠을 하고 시작할 건지 아니면 바로 마른데 그냥 올릴 건지 정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칠을 하고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일단 물을 올린 다음에 해줄게요. 이쪽 저는 왼쪽이나 또는 왼쪽 위에 있는 꽃잎부터 칠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꽃잎부터 칠하면 여기에 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꽃잎부터 칠해주는 편입니다. 칠하다 보면은 물이 뭉쳐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아니면은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마르겠다 싶은 부분에 물을 좀 몰아주면은 조금 더 마르는 시간을 지연시키실 수 있어요. 지금 종이는 산더스 워터포드 중목 300g인데요. 이 종이가 그래도 웨토네트 기법을 사용해서 물감을 올려도 그렇게 물감이 다 마른 뒤에도 흐려지지 않아서 이 종이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넬리의 카민색을 듬뿍 묻혀주세요. 물 많이, 물감 많이.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로 듬뿍 붓 앞뒤로 해서 올리는데 이때 붓을 굉장히 얌전하게 움직여야지 터프하게 움직이시면 바깥쪽에 이 물방울이 그대로 튀게 됩니다. 그래서 살살 움직여 주시고요. 지금 중간 톤부터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아까 빛이 위에서 와서 이 위에 부분은 조금 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남겨두었고요. 이렇게 듬뿍 물감을 그냥 그대로 올린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지금 여기를 보면은 살짝 사진상으로는 보라색 기운이 도는데 저는 로얄 블루 색을 아주 조금만 섞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블루 계열이 돌게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몰려있으면 이렇게 조금 닦아내고 올려주세요. 이 꽃을 그리실 때 빨간색이라고 해서 빨간색만 쓰면은 꽃 자체가 촌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색감이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관찰을 해가면서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곳에 카민 색깔 그대로 올리고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다스의 보르도 색깔을 또 듬뿍 섞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두운 톤을 해줄 건데 꽃잎은 이렇게 가운데에 항상 이렇게 주름이 접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표현해 준 다음에 끝으로 중간 톤 올려줄게요. 지금 완전 진한 부분은 일부러 조금 남겨두고 있어요. 그 부분은 또 다른 색을 섞어서 올려줄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닦아내서 물이 많지 않고 그냥 진하기만 한 색을 끝부분에 살짝살짝 올려줄게요. 여기도 살짝 접히면서 진해지거든요. 사진을 보면.
더 톡톡톡 올려주고 이 외곽을 이렇게 정리 또는 묘사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완전 닦아내서 붓끝을 세워서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결을 표현을 해줄게요. 완전 얇게. 이때 포인트는 이 붓에 물감이 너무 없으면은 또는 물의 양이 너무 없으면은 색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렇게 물감 빼라 그랬는데 왜 나는 색이 안 올라가지? 짜증나네?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거는 물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물은 항상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여기 종이 위에 물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붓에 물이 없으니까 붓이 종이 위에 있는 물을 흡수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얘기하다가 여기를 체크하는 걸 놓쳤어요. 점점 진한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약간 지금 페이니스 그레이랑 다스의 보르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이렇게 지금 선이 날카로워 보이는데 마르면은 날카롭지가 않아요. 점점 퍼지면서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붓을 한번 깨끗이 씻어주세요. 여기를 보면은 이 끝에 시넬리의 로얄블루 섞어서 썼던 색이 여기 끝에 이렇게 삼자 모양으로 조금 있고 중간 색이 이렇게 있고 또 이쪽으로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수술 쪽으로 갈수록 조금 진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색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물칠할 때는 꽃붓이나 납작붓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고르게 빨리 물이 올려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까도 메인색부터 했잖아요. 이번에도 메인색부터 시넬리에의 카민색을 물 많이, 물감 많이 물감을 약간 오늘 다 써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많이 써주세요. 물감을 아끼지 않으셔야지 그림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톡톡톡 언뜻이 올립니다. 그리고 미세한 부분, 좁은 영역은 이렇게 붓을 세워서 제가 붓 놀리는 거 약간 경박하게 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얌전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요색 썼었잖아요. 이렇게 물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 위에 이미 물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올리시는 게 좋아요. 물이 안 그래도 많은데 더 많이 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럼 막 너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닦아가시면서 그리고 지금 하는 이 색깔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꽃이 약간 상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없는 건 또 안 돼. 그리고 여기에 이 색으로 결을 조금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아주 살짝만 메인색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물이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물의 양이
처음에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셔야지. 아니면은 조금 적게. 진한 데 할 때는. 엄청 갑자기 그렇게 많아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흐려지겠죠. 이제 물 조절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수채화는. 하고 아까 같은 실수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해주겠습니다. 중간 또. 그리고 여기 갈라지는 부분 중심 한번 이렇게 접히는 거 해주고. 이런 부분, 좁은 영역은 붓끝을 사용해서. 그리고 여기 어떻게 생겼나 다시 한번 눈으로 빠르게 스캔하고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살짝 더 묻혀서 이 끝부분에 이런 무늬 표현해 줄게요. 이때 제가 물이 많은 쪽에서 없는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다? 붓에 물이 너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붓에 있는 물이 옳다구나. 이 땅에 물이 엄청 많으니까 내가 다 흡수해야지. 그리고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종이 위에 올라오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색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을 할 수 없겠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초보예요. 그런 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근데 이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 현상을 한 번이라도 왜 물이 묘사하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 묘사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 라고 한 번이라도 느끼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안 마른 상태에서 붓질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마음속으로는 빨리 하고 싶지만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붓을 다시 깨끗이 씻어서 막아야겠다. 씻어서 이제 여기를 해볼게요. 여기 조금 밝은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영역이 좁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이 둥근 붓으로 해보겠습니다. 물칠을 한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저는 물칠을 한번 하고 해볼게요. 이때 이런 외곽 부분까지 스케치 선까지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메인 컬러에 윈저앤 뉴튼의 퀸아크리돈 레드 색깔을 저는 살짝 섞어줄게요. 조금 밝기 때문에. 이게 약간 다운 기운이 도는 빨강이에요. 그래서 가장 밝아 보이는 부분에 톡톡톡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올려주고 여기는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메인색, 카멘색을 섞어서 조금 더 진하게 어두워질수록 진해진다고 했죠? 이 빈 종이 위에 다 색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이라이트 부분은 오히려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봐가면서 밝은 부분은 이렇게 남아있는 물감으로 이렇게 이리와 해서 칠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메인색의 보르도 어두운 데로 점점 진입할 때는 보르도색을 이렇게 섞어서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완전 어두운 데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한 80% 정도 말랐을 때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50%도 안 말랐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됩니다. 빨리 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꼭 참고 좀 기다렸다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도 되는 곳을 조금 찾아봐야 하는데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래서 수술 부분을 들어가 볼까 합니다. 수술 부분은 홀베인 037번 노란색, 약간 개나리 노란색 같은 노란색을 사용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 썼던 색을 살짝 이렇게 섞어주면은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진한 노란색이죠? 요 색으로 수술 부분 밝은 데를 들어갈게요. 이렇게. 수술 부분이 조금 타원형 모양인데 방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 이쪽 있죠? 이쪽이 조금 밝고 위로 올라갈수록 살짝 어두워져요. 그걸 또 캐치를 해서 해주시면은 더 좋겠죠? 요 정도로 하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밝은 노란색을 섞어볼게요. 이때도 물과 물감이 많아서 약간 진한 노란색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이 처음 칠했던 노란과 차이가 많이 나는 노란색이 되지 않도록 두 개를 조금 섞어서 믹스해서 해주시고요. 갑자기 너무 밝아지거나 흐려지지 않도록 밀도나 농도를 유지를 하면서 해주세요. 여기 밑에가 살짝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두 개가 가출을 해 있고 여기 사이에 수술들이 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팔레트 위에 물감이 이제 소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세요. 한번 만들어 놓은 걸로 다 쓰면은 그게 가장 좋긴 한데 안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메인색의 노란색을 조금 더 섞어서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색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 위에 모자 캡 같은 이 부분을 해볼게요. 메인색에 물을 좀 섞어서 아까 썼던 윈저 앤 뉴튼 퀸아크리돈 레드 색도 살짝 섞어줍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 밑에 부분이 제일 밝고 위로 올라갈수록 어둡거든요. 물을 콕콕콕 찍어서 많이 올려주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이게 물이 빨리 마르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어서 물을 또 물감을 듬뿍듬뿍 올리고 이제 메인색만 진하게 해서 또 듬뿍듬뿍 올리는데 너무 많은 영역을 하지 마시고 딱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다스의 보르도와 메인색을 사용해서 위로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영역 있죠? 좁은 영역은 붓을 세워서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전 보통 종이를 돌려서 하는데 지금 돌릴 수가 없어서. 그 다음 페이니스 그레이. 방금 썼던 색의 페이니스 그레이를 섞어서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어두운 영역이 가장 면적이 적어요. 그럼 여기 왼쪽에 왜 안 칠했냐? 깜빡한 거죠. 그래서 방금 썼던 색에 메인색을 굉장히 많이 섞어서 거의 메인색인데 아주 조금 진해진 느낌으로 여기를 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르도색을 다시 그 자리에 섞어서 이러면 보이려나? 보르도색을 섞어서 끝부분에 살짝 두께감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슬슬 올려보세요. 아주 조금. 그래서 너무 많이 안 퍼지면은 그대로 진해. 근데 딱 올렸는데 너무 많이 퍼지면 스톱.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나는 너무 근데 하고 싶어. 그러면은 물을 조금 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붓을 깨끗이 씻어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물이 아주 없진 않고 아주 살짝 있을 정도로만 해서 바로 위에 경계에 쓱 한번 지나갑니다. 그 물지우개 효과거든요. 물로 지워주는 거예요. 쓱 하면은 그냥 막 비벼서 지운 것보다 내가 원하는 데를 딱 지워주기 때문에 여기도 쓱 한 번. 근데 이거는 잘 하셔야 돼요. 잘만 쓰면은 굉장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인데 막 이러면은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붓을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물감이 묻어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하면 할수록 면적이 더욱더 퍼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해볼게요. 여기도 방금 썼던 그 부분을 그냥 활용을 해서 쓸 건데 물로 이렇게 물을 엄청 많이 데려오세요. 그리고 메인색을 이렇게 엄청 많이 데려오신 후 여기 이제 밑에 부분을 해볼게요. 하기 전에 수술 부분을 더욱더 명확히 표시를 해주고 하면은 편합니다. 이쪽에 꽃잎이 꺾이는 것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가면서 이어주면서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밝거든요. 물을 이렇게 광광광 올려가면서 해주세요. 톡톡톡 올려가면서. 물이 지금 종이 위에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르도 살짝 섞어서 아주 미세하게 더 진한 색으로 하고 보르도색을 이제 많이 데려와서 붓 눕혀서 붓 눕혔죠? 저 하는 거 보세요. 눕혀서 밑에서 위로 조심스럽게 터프하게 하시면 안 돼요. 튀면은 이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리다가 튀면은 괜히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조심스럽게. 까지 거의 이제 노랑에 가까워질 때까지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하신 다음에 페니스 그레이 색을 섞어서 진하게 해주세요. 이때는 물이 양이 지금 이거 중간 톤 할 때보다 적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붓끝을 바짝 세워서 점으로 찍듯이 아주 미세하게 하셔야 합니다. 더 작은 붓으로 하면은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귀찮으니까 제 붓끝을 믿고 안돼 엄마 지금 그린 거 보세요. 자 이제 방금 썼던 색의 메인색을 또 섞어주세요. 많이 진하게.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진하다고 하겠네 정도의 그 정도로 진하게 해서 물을 너무 많이는 아니고 살짝 빼신 다음에 여기를 하겠습니다. 붓끝이 경계를 지나가도록 해주시고 다시 살짝 묻혀서 이 부분 있죠? 이어칠할 부분에 톡톡톡 올려주시고요. 물감을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진하게 해서 테두리 부분 끝나는 부분 톡톡 올려준 다음에 붓을 대충 씻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은 이 붓으로 여기를 펼쳐주세요. 색을 맹물로 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르도 색깔을 섞었잖아요. 여기 제일 진한데 한 부분 그 색을 다시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 칠합니다. 마르지 않은 경계면은 진짜 칠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도 너무 칠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정말 저는 칠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칠하고 싶어요 하시면 해보세요. 그럼 아 이래서 칠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망해보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99.9% 번지기 때문에 지금 메인색을 왼쪽에만 하고 맹물로 이렇게 경계에 쓱 지나가주면은 자연스럽게 펼쳐지거든요. 그거를 해서 덧칠을 진행을 해줬고요. 보르도 색깔 살짝 섞은 걸로 아까 못했던 그림자 생기는 이 경계선을 해줄게요. 약간 삼각형 느낌으로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조금 더 진한 부분이 포인트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한번 올려보세요. 저처럼. 근데 얘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퍼진다. 색깔이.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안 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포인트로만 딱 찝어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넓은 면은 조금 큰 붓으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붓을 다시 꽃붓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여기를 조금 닦아주고 여기는 이 부분이 제일 밝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저는 떡지우개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림 그릴 때 먼지가 저도 모르는 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지를 떡지우개로 좀 닦아낸 다음에
시넬리의 레드에 카민색 살짝 섞는데 카민색이 원래 메인색이니까 카민색이 훨씬 많게 비율로 그리고 물만이 물감만이 이렇게 퍽퍽 찍어서 쓰세요. 근데 종이에는 안 튀게 붓꽃 사용해서 이런 꽃잎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그려준 다음에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도 빠르게 원래 지금 제가 칠하는 부분이 조금 어두운데 저는 덧칠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도 톡톡톡 경계 기다려라 하고 올려주세요. 이런 수채화 할 때 수채화에게 주는 약간 신호 같은 거라고 느끼시면 돼요. 톡톡톡 물을 올리는 게 기다려. 그래서 항상 그 신호를 꼭 주고 진행하십시오. 여기도 톡톡톡 기다려. 강아지 훈련하는 것 같아요. 기다려 훈련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하는 기다려 훈련. 그리고 여기 안에가 살짝 밝거든요. 얘가 시넬리 레드가 약간 다홍색 느낌의 레드예요. 그래서 얘를 방금 썼던 색이랑 살짝 섞어서 이렇게 물을 기다려. 그리고 이제 여기 좁은 영역은 아까처럼 제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재빠르게 이 붓을 바꿔서 다스의 보르도랑 페니스 그레이의 메인 색깔 살짝 섞어서 이어서 칠해줍니다. 이거 할 때는 한 4호 정도 되는 둥근 붓으로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붓으로 하시는 거 추천이에요. 이게 내 손에 가장 익은 게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쓰기 편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붓을 세워서 빠르게 길게 길게 최대한 내가 그을 수 있는 긴 선으로 지나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 해주기로 했는데 말라버린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아 이거 왜 까먹었을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늦었지만 완전히 100% 말라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게 티가 완전 안 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끝까지 이 외곽까지 선을 해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이게 얇게 그어야지 말랐을 때 자연스럽게 살짝 두꺼워지면서 마르거든요. 이거 최대한 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메인색. 아 오늘 이 색을 다 쓰겠네요 진짜. 이거 약간 되게 비싼 건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잎사귀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 살짝 보여요. 그래서 그걸 해줄 건데 두께감이 느껴지거든요. 두께감이 느껴진다는 거는 면이 두 개 이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면 하나, 면 두 개 이렇게. 그래서 면 하나를 이런 색으로 한번 올리고 그다음에 페이니스 그레이 색을 많이 섞어서 얘는 면적이 좁으니까 굉장히 빨리 말라요. 지금 이렇게 안 칠한 나머지 부분을 붓끝을 세워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쉽죠. 삐져나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완전히 안 말랐는데 손 갖다 대시면 안 돼요. 손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그리고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지지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최대한 내 손이 수채화 안 마른 거에 닿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를 항상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도장 찍어가면서 인주처럼 여기저기 막 찍으시면 안 돼요.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이제 완찐, 완전 진한 페이니스 그레이 색과 보르도색인데 거의 뭐 페이니스 그레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완전 진한 색을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곳에 해줄 거예요. 물이 너무 없으면은 안 그래져요. 물이 그래도 살짝 있어야 돼. 그래야 붓이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이때 저는 숨을 안 쉬어요.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붓끝으로 진짜 개미가 점을 찍듯이 이렇게 해줘야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조금 덜 진해 보이는 게 굉장히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진하게 조금 해줄 건데 자, 그래서 덧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넬리의 레드를 하는데 지금 한 것과 똑같이 덧칠 안 하셔도 돼요. 레이어가 두 개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이 색처럼 조금 더 흐리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다만 순서는 똑같이 밝은 데부터 경계선은 목숨을 걸고 지켜서 꼭 지켜서 수채화 그랬는데 목숨까지 걸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수채화 그릴 때만큼은 그 정도로 집중을 해서 와 나 지금 이거 삐져나가면 세상 무너진다 라는 느낌으로 우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할 때 그러지 않나요? 그때만큼은 솔직히 다 데이터들인데 게임할 때만큼은 모든 것이 소중하잖아요? 죽으면 안 되고 그런 기분으로 물론 저는 게임을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니스 그레이 많이 많이 올라가렴. 이게 쫙쫙 긋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톡톡톡 색을 올린다는 느낌으로 항상 해주시고요. 자, 이제 한번 말리면은 또 확실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웨톤 웨트로 했기 때문에 조금 흐려 보여요. 흐려 보이는데 이거는 덧칠을 하면은 한 요 정도나 요 정도까지는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메인색 또 써야 돼요. 메인색에 시넬리에 레드 살짝 섞고 물이랑 물감 많이 그리고 여기 가생이에다가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물 조절 물을 덜어내고 싶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너무 밝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얘 어울리게 조금 살짝만 밝게 해주시고 빛을 여기가 튀어나와서 받으니까 여기 기다려 해주시고 이런 데는 붓꽃을 세워서 여기 톡톡톡 이렇게 가고 여기까지 같은 색으로 여기 기다리라고 톡톡톡 해놓고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보르도색을 데려오세요. 그다음에 빨리 이어서 칠해주세요. 여기는 진함이 그렇게 강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르도까지만 해서 끝나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붓꽃을 사용해서
희끗희끗한 데가 없게 해줄게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좀 작은 붓으로 바꿔서 해도 된다. 그리고 조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물이 말라가는 부분 먼저 해주세요. 꿀꽃에 살짝 여기 말라가니까. 이래서 수치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이에요. 이렇게 정신없이 하면은 또 하고 나서 시간도 많이 지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 또 살짝. 이렇게. 기회가 되면 계속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하다보면 저처럼 삐져나가요. 그러면은 그냥 살을 더 채워주시면 돼요. 꽃이니까 정답이 딱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빛 방향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팔레트를 씻어 오겠습니다. 물도 갈아오고요. 저 팔레트 닦아왔는데요. 지금 팔레트가 물기가 많이 있는 상태인데 꼭 건조하게 닦아주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물 조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덫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가 제가 아까 본의 아니게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진하기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약간 지금 양감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더 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앙 부분부터 조금 진하게 하는 방법, 여기는 그대로 두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한 물 붓에 묻히셔가지고 내가 색을 올리고 싶지 않은 부분부터 해주는데 외곽 부분까지 신경 써서 마치 이거 지금 맹물이지만 진짜 완전 진한 튀는 색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메인색 카멜색 완진 완전 진하게 해서 꽃의 결대로 올려줄게요. 둥근 붓보다는 이렇게 사선이나 끝이 뾰족한 이런 걸로 하면은 저는 더 편한데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제가 뭐 이거 꼭 쓰세요 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한번 써보면은 편하시긴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금 부분부터가 제가 이 정도 진함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려 톡톡톡 해주셔야죠. 기다리라고 물 조금 많이 올려놓고 고로도에 페이니스 그레이 다급하게 섞어서 이어서 칠해줍니다. 제가 웃기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다급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메인색으로 결을 조금 해줄게요. 지금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곡선이 느껴지게 해주시면 좋아요. 수술 쪽으로 이 모든 결들이 모일 수 있도록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딱 그어놓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마르면 뭐다? 티가 별로 안 날 거다. 한번 해보셔라.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규칙적이지 않아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곡선으로. 처음에 우리가 맹물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얘가 고맙게도 아직 안 말라 있어요. 지금 하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보르도색. 예, 빨리빨리. 메인색 섞어가지고 이때는 물이 조금 없어도 올라가요. 종이 위에도 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아까보다 훨씬 진해졌죠.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오른쪽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도 내가 여기는 손 안 대도 되겠는데 싶은 데에는 뭐다? 물칠을 해주셔라. 근데 물칠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거기에 덧칠 할 수 있으니까. 이 산더스 워터푸드가 좋은 게 이렇게 물을 올려도 이 착색이 잘 돼가지고 잘 안 벗겨져요. 그 점이 참 장점이자 단점이랄까? 근데 참 쓰면 쓸수록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메인색 섞고 조금 밝게 해보고 싶어서 시넬리에 레드. 약간 미세하게 다홍빛이 도는 레드거든요. 얘를 다급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올리고요. 여기는 짧게. 여기도 조금 색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서 여기도 이렇게 결을 해줄게요. 여기도. 그 다음에 빠르게 진행하셔야 되고요. 보르도색 찍어서 중간 톤. 이때 초보분들은 뭐 빨리 하라고 이러면서 막 하다가 붓을 놓치셔서 그 붓이 종이 위에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자주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너무 막 나는 빵점이야 막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다시 그리면 되고.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허허, 또 실수를 했구만. 어쩔 수 없지. 결을 해주고 있고. 처음에 이런 테두리 부분까지 물칠, 맹물칠을 꼼꼼하게 안 해주면은 그게 안 보일 것 같죠? 눈에 엄청 잘 보여요. 마르면 마를수록 잘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특히 본인 눈에 제일 잘 보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수술 안쪽을 해볼 건데요. 아까 썼던 색을 다시 만드는데 이 붉은색 계열을 조금 더 할 거고요. 어두운 명암. 뭐 브라운색 있으면은 브라운색 써주셔도 되는데 비슷한 내가 사용했던 색을 써주면은 훨씬 더 통일감이 들어서 좋아요. 이 정도 진하기로 해준 다음에
가장 진한 부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밝은 영역 그 다음 톤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아직 안 말랐다. 사진을 보면서 아 여기 해줘야겠다 싶은 부분에 색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 언제 다 해?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림 못 그려요. 너무 팩폭이긴 한데 잘 그리고 싶으시면 무조건 계획적으로 차분차분 하게. 하지만 어떨 때는 모식할 정도로 일단 하고 보는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색을 올려줍니다. 그림 그리는데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묘사를 하면서 비슷하게 보이는 거에 조금씩 희열을 느끼시다 보면은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정도 하시고 이 색을 너무 다 중구난박으로 다 써버리면은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그림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너무 단조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색을 캐치를 하나 하신 다음에 색을 비슷하게 만드세요. 저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더 진해 보이는 부분에 올려줄게요. 뭔가 지금 퍼즐 맞추듯이 조각조각인 느낌으로 그리고 있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이런 퍼즐식으로 짜맞춰서 그려나가는 게 싫으실 수도 있어요. 불편하죠. 내가 해본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한 군데부터 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나가는 게 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섞어서 노란색 썼던 거를 약간 브라운색처럼 보이죠? 브라운색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 이렇게 굳이 브라운색을 찾지 않아도 내가 썼던 색으로 브라운색을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서 가장 좀 위험한 거 하나가 귀찮다고 한 색깔로 다 밀어버리는 거. 그게 많은 초보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제 그림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본인 그림에 뭐라 해야지 기준을 조금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그림의 기준을 높게 잡을수록 나는 그 기준에 점점 맞춰져 간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그렇게 잘 그리는 사람이 된다. 괄호 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리시.
내가 내 그림 그려놓고 혼자 삐져가지고 안 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나못 그려. 짜증나. 안 그릴래. 그러면은 뭐 답도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그려야지 라는 마음이 하나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를 색으로 한다면, 그래서 아주 작은 점 하나라도 그빈 공간을 무슨 색으로 채울까? 혹시 색 변화가 필요하진 않을까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처음에 만들었던 색이랑 비슷한 색으로 와서 이 수술 하나하나를 묘사를 해줄 거예요.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림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서 하느라 제 그림 이거 자체가 흡족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대충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말하면서 지금 안 하고 계실 거니까 충분히 만족스럽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그림에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 그림이 언젠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그렇게 나온다. 기준을 항상 높게 잡으셔라. 자, 팔레트를 대충 닦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쓸 부분은 뭐다? 물기가 없어야 된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랑 물감 올리시면 안 돼요, 팔레트 위에. 자, 밤부 그린, 뱀부 그린. 이거 미젤로 거거든요. 거기에 아까 썼던 노란색을 섞으세요. 황토도 살짝 있으면은 섞어주면은 더 자연스러워지긴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연두색을 만들어줍니다. 아, 좀 진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 하고 너무 물이랑 물감이 붓에 넘쳐나지 않아야 돼요. 한몇번 그으면 없어질 정도로 진하게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저기 옆면을 연두색으로 해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약간 갈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삐져나왔다가 이게 반복이 되게. 초보분들은 이게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럼 굳이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 연습하는 거다 그러면은 굳이 안할 필요는 또 없겠죠. 한번 해보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될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약간 밑으로 이제 그렇게가 있는데 이게 힘드신 분들은 일단 일자로 쭉 그어요. 일자로 아주 얇게 1mm 정도로. 1mm도 안 되게. 0.8mm? 얘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일단 그어요. 그다음에 위에만 갈퀴가 살짝살짝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를 해볼 건데요. 잎사귀가 총 3개예요.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잎사귀부터 해볼게요. 되게 여러 개 사진을 짜집기해서 하는 거라 어떤 걸 보면서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왼쪽, 오른쪽으로 이 중심선 기준으로 나눠주세요. 물칠을 안 해줘도 되고 해줘도 되는데 저는 조금 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썼던 로얄 블루 요 색을 처음 썼던 데다가 옮겨준 다음에 물이랑 물감 굉장히 많이, 아 이거 다 쓰겠어? 싶을 정도로 되게 많죠? 흥건하게 해준 다음에 왼쪽 잎사귀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잎사귀 할 겁니다. 지금 빛이 반사돼서 조금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요 색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끝에 요 뾰족이들을 살려가면서 해줍니다. 톡톡톡 기다려 해주시고 톡톡톡톡톡. 그다음에 반복으린 많이 붙여서 위에 기다려, 밑에도 이리 와 기다려 이렇게 해주시는데 약간 이렇게 인맥을 표현을 하면서 할게요. 다음에 페니스 그레이 살짝 묻혀서 이어주세요. 그리고 반복어린 다시 데려와서 끝에 조금 올려줄게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주고 위에는 페니스 그레이 색으로 해줘야 돼요. 이 꽃잎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서 어두워지거든요. 이 그림 그리는 목소리가 작아져가지고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도 물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으면 색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완전 진한 페니스 그레이 조금씩 콕콕콕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하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연두색과 반복으린 색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살짝 아쉬운데요. 여기가 다 안 말랐으면 색을 더 올려줘도 되는데 마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올려보고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뾰족이들을 자세히 봤을 때 삼각형으로 보여야 돼요. 그냥 일자로 보이면은 이상한 뾰족이. 그리고 끝에를 페니스 그레이색으로 조금 해주시고요. 색칠을 그 다음에 노란색 섞어서 여기에 1mm나 0.8mm 정도의 미세한 틈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틈이, 근데 일자면은 굉장히 촌스럽고 약간 구불구불한데 얼핏 보면 일자.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역시나 그림자 때문에 페니스 그레이 섞어서 그림자 해주세요. 끝에 조금 진한 포인트 조금씩 찝어주고 위에 그대로 색 올려서 마무리. 물 너무 없으면은 더 옮겨 오시고 지체하지 말고 옮겨 오세요. 어두운 색으로 가운데 포인트 조금씩만 아까 여기 한 것처럼 조금씩만 찝어줄게요. 다 해주지 말고 위에 부분만 살짝살짝. 그리고 여기 하얗게 남겨진 부분은 나중에 연두색
처음에 썼던 연조색 똑같은 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는 밑에 이거는 반복오리 색으로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중심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톡톡톡 기다려 주시고 이제 오른쪽을 로얄 블루 색깔로 해주고 여기는 경계가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색을 믹스해주겠습니다. 너무 흐려지진 않게.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을 조금 섞어서 이 끝부분에다가 톡톡톡 올려줄게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썼던 색에 섞어서 이렇게 뒤로 구부러지면서 뒷면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줄게요. 방금 썼던 색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위에를 이제 해줄게요. 왼쪽 오른쪽을 또 나눠서 하는데 왼쪽이 조금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먼저 할게요. 물이랑 물감은 많이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많이 올려주신 다음에 너무 많으면 그때 닦아주셔도 됩니다. 여기를 안 했네요. 여기 남겨두고 해주세요. 그 지금 색이 조금 촌스러워질 수 있어서 이 카민색을 입으로 섞어서 나머지 부분을 해줄게요. 아니면 그냥 맹물로 칠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반이 나눠져 있는데 로얄 블루 색을 섞어서 반을 나눠서 해줄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너무 동떨어지면은 이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으로 색깔 섞어서 여기서부터 이어줄게요. 하고 방금 여기 왼편에 썼던 색을 동일하게 올려줄게요. 여기는 조금 뒤로 뒤에 있는 잎사귀니까 크기가 작아지는 만큼 이 틈 사이도 더 좁아지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위에도 위에는 연두색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연두색 만들어서 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카민색으로 여기는 또 밑으로 갈수록 진하게 여기까지는 빨간색으로 해주시고 약간 삼각형 느낌을 남겨준 후 페니스 그레이 많이 섞어서 완진, 완전 진하게. 저는 조금 돌려서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마지막 스텝인데요.
바로 연두색을 만들어서 우리 동백 잎사귀 가운데 부분 채워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연두색에 약간 아주 조금만 더 진한 초록색을 섞어서 가운데 부분이 너무 많이 튀지는 않도록 자연스럽게 색 올려주시면 됩니다. 위에 잎사귀랑 아래 잎사귀 이렇게 하나씩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만 하시면 이제 완성이에요. 오늘 튜토리얼은 이렇게 배속 없이 전체 영상을 다 보여드렸는데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이 동백 스케치 제가 무료로 도안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프린트 하셔서 같이 그려보시면 정말 공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